안녕하십니까. 예, 잘 계십니까? 예.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저 교재는 232쪽입니다. 예. 232쪽. 예. 재평가 부분이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감가, 상가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평가 부분인데, 잠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건물을 샀다, 그죠? 취득하고 100원짜리 샀다. 여기에 대한 감가 누계가 40원 있었다. 그러면 장부상에 지금 금액은 60원 있죠, 그죠? 이걸 처분했습니다. 9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 차익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처분 이익이죠, 그죠? 처분 이익 30원. 그죠? 예.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재평가 90원 했다. 그럼 이익이 생겼잖아.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 자본 처리한다 그랬죠, 그죠? 이게 만약에 60원짜리가 재평가를 했는데 이게 50원 됐다면은 내렸죠, 그죠? 이건 뭐라 그러죠? 그렇죠. 재평가 손실 10원이랍니다. 그 하락한 거는 비용 떨어버리고 상승한 거는 이익으로 처리했다. 잉여금 처리하죠. 바로 그에 이익 처리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해놨다가 다음해로 넘기버립니다. 다음해로. 다음에 넘겼다가 손실 생기면 서로 상계해버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는 잉여금이고 올해는 손실 생겼다면 이걸 어떻게 한다? 그렇죠. 상계 처리해버리죠. 그래서 요 상계만 얻다. 보라서 20원, 요런 식으로. 상계. 처리한다. 요 상계하는 게 요게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요게 시험 문제라. 알겠죠? 예, 그래서,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X1년도와 X2년도와 3도가 있다, 그죠? X1년도에 100원 주고 샀다. 1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120원 되었다가, 이게 90원으로 내렸다. 그죠? 요런 경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00원 주고 샀는데, 요게 80원 되었다가, 이게 130원 됐다. 올랐다, 그죠? 올랐다가 내리고 내렸다 올랐다 이거죠, 그죠? 예,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 해기처리 한번 보세요. 요 경우는 20원 올랐죠. 여기 뭐죠? 재평가 잉여금. 요거는 뭐죠? 재평가 손실 생기죠, 그죠? 그럼 이때 차이 뭐가 생겼습니까? 손실 10원, 그죠? 이렇게. 그 이제 묻는 게 1년도에 이거 2년도 묶였죠, 그죠? 묶으면 요걸 20원이잖아. 3도 물으면 얼마? 여기 답이죠. 답이 이게 답이 아니고 여기 상계 여기 답이 되죠, 그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120원 됐다. 마이너스 20원. 손실. 요걸 됐다, 그죠? 보라스 50원. 요거 상계하니까 어떻게 되죠? 보라스 30원 됐다, 그죠? 그 2년도 물으면은 마이너스 20원이 답이 되고, 3년도 물으면은 플러스 30원이 답이죠. 이게 답이 아니고, 여기 답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100원짜리가, 예, 120원 되었습니다. 130원 됐다. 됐다가, 예. 120원 할게요. 120원 됐다가, 요게, 150원 할까요? 150원 됐다가, 이게 110원 됐다. 요래 한번 해볼게요. 네. 요런 경우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죠, 그죠? 1번, 2번 두 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플러스 50원 됐죠? 마이너스 40원이죠? 플러스 10원이네, 그죠? 2년도 물으면 여기 답이고, 3년도 물으면 여기 답이 되잖아. 알겠죠, 그죠? 예, 됐죠? 1번, 2번 두 개만 해도 되겠습니다. 예.
3번 안 해도 되죠. 뭐 같은 거니까. 자, 그래도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여기까지는 요것만 하면 이제 말하면은 인력음 시험 문제에서 한 70%는 된 겁니다. 됐는데, 나머지 좀 어렵게 낼 때가 있어요. 어렵게. 약간 어렵게 낼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요걸 한번 분기를 한번 해볼게. 한번 보세요. 1년도. 야. 1년도는 별거 없죠. 그죠? 1년도는 사왔으니까, 이걸 사왔으니까, 건물 100원 주고 사왔다. 그죠? 사왔고, 현금도 사왔 거잖아. 1년도는 뭐 분기할 필요 없죠. 2년도 분기 한번 해볼게요. 뭐 이거 필요 없다. 하지 맙시다. 네, 알겠죠? 자, 2년도 분기 해볼게요. 보세요. 2년도. 20은 올랐잖아. 그럼 건물로 할게요. 건물이 자산이 증가됐죠. 그죠? 20은 증가됐고, 올랐으니까 이걸 뭐라 한다?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 20은 됐잖아. 그렇죠? 3년도는 120원짜리가 90원 됐잖아. 그죠? 30 내렸죠? 그 건물 30원만큼이 감소됐잖아. 그죠? 3년도. 요걸 상기하니까 요걸 없애줘야 되잖아. 그죠? 요렇게. 요래 가져오죠? 요걸, 요렇게, 요걸 가져와요. 없애주고 10원 부족하잖아. 요걸 뭐라 하죠? 그렇죠. 재평가 손실해서 요게 요거잖아. 요게 요거잖아. 알겠죠? 그죠? 이거는 뭐 별거 없죠, 그죠? 자, 다시 요것도 해볼게요. 2년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요거 내렸네, 그죠? 감소됐잖아. 그럼 건물 감소 20원이고, 여기 뭐 재평가 손실 20원 되잖아. 그렇죠? 3년도는 50원 올랐네? 그러면 건물 50원 올랐다, 그죠? 올랐죠? 자, 이 손실을 요걸 잘 보셔야 됨. 잉여금은 여기 왔잖아. 그죠? 뭐, 이거는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게 이거 보세요. 요 손실이 요래 상계되어 가야 되잖아. 그런데 손실이 대비를 못 가거든요. 요걸 뭐라 하나 하면은 재평가 이 요래 해줍니다. 우리 장부상에. 손실이 대비를 못 가니까. 요건 우리가 편법을 쓴 거죠. 그죠? 손실을 상계해야 되는데 손실을 대비는 못 보내니까 요걸 이익으로 요래 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가 돼요? 당연히 뭐,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 30. 이건 3번 안 해도 됩니다. 예, 하지 마세요. 예. 1번, 2번, 2개만 충분하겠네요. 그죠? 예, 요것만 충분해요.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거. 시험에 나온 다음에 바로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알겠죠, 그죠? 요거는 요거니까 쉽게 알겠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요거 요기잖아. 요거 요거는 요거 요거잖아. 뭐 이건 알겠죠, 그죠? 그런데 자, 요것은 이제 제가 지금 주의할 건 요겁니다. 요거 물어봐요, 요거 요거. 그 여기서 요거 물어보면은 문제가 아니죠, 그죠? 요래 해도 답이 나오잖아. 그런데 요걸 물을 때 어떻게 묻냐 이런 무섭니다. 요거는 수익계정이니까 손익계산으로 들어가죠, 그죠? 손익계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명칭이 이제 포괄칸이 들어갑니다. 포괄손익계산서라는데, 포괄손익계산서상 계산되는 재평가 손익은 얼마고, 이래 물어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힌트가, 아,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 하니까, 요거는 수익 아니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아, 요거 말하는구나. 그걸 눈치채야 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손실이 생겼을 때, 요거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이거는 당연히 자본이 재무상태표 들어가죠. 그죠? 재무상태표 상 계산되는 재평가 잉여금 얼마고 물으면은 이거는 그냥 답이 30원 답인데 그죠? 잉여금 30원인데 요거 물으면은 요거다 그죠? 아, 재평가 이익 20원 여기 답이 된다. 손실이 아니다 하는 거. 요거 묻는다. 요거 요거 요거. 여기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요거다. 요거 요거 요거.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때 이제 이렇게 분기를 하지 말고 여기에서 바로 눈치채자 이제. 알겠죠? 이 문제에서 자, 보세요. 나오는 모양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잉여금 요거 묻거나 요거 묻거나 관계없다 그죠? 요런 경우는. 근데 요거 물었는데 여기 지금 요거는 잉여금이잖아. 플러스니까. 보세요. 요거는 잉여금이잖아. 그죠? 요거는 잉여금이고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그죠? 25일 하나 알겠죠? 요거는 뭐죠? 재평가 손실이잖아. 이래 물으면 문제 없다. 그죠? 요거는 뭐죠? 재평가 손실 하나밖에 없잖아. 재평가 잉여금밖에 없는데 이때 재평가 이익을 묻는다. 이익을. 손익계산서에 대한 재평가 이익을 묻거들랑 요거 마이너스 20원의 반대가 여기 답이다. 그러면은 자, 다시 보세요. 요런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손실이니까 답 이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분기 안 해도 아는데 이것도 아는데 요거는 보니까 잉여금인데 요거는 당연히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요 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거들랑 요거에 마이너스 지금 20원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20원이 아니고 여기 뭐로 바뀐다? 플러스 20원이다. 여기 답이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말한 거는 편법입니다. 편법. 요령. 알겠죠? 당연히 답을 물을 때는 뭘 물어야 되는데 요래 물어야 될거 아닙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래 물어야 돼. 요게 물어봐 아무 문제 없잖아. 그죠? 그런데 싹 바꿔가지고 결과 요래 나왔는데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요런 식으로 묻는다. 요래 물거들랑 요거 반대다. 요렇게. 알겠죠? 요거 묻는 게 아니다 하는 것만 눈치채면 되잖아. 그럼 아하 요게 상계되니까 대변에 가더라. 대변에 가니까 손실이 뭐로 바뀌고 이익으로 바뀌어서 20을 하더라. 이거 알겠죠, 그죠? 이제, 예. 아시겠죠?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 나오더라도 우리는 재평가 문제는 끝나버렸습니다. 그거 묻는 이거니까. 여기, 요거 물을 때가 제일 어렵다. 알겠죠? 요거 물을 때가 제일 어렵다. 어렵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요거 나올 때가 제일 어렵다. 나머지야 뭐 그대로 다 말하면 되니까. 됐죠, 그죠? 예, 여기 재평가다.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재평가가. 알겠죠, 그죠? 자, 책을 한번 보세요. 232쪽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 나오죠.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해를 쉽게 하세요. 자꾸 이제 말을 갖다가 이제 책을 공부하다 보면 어려워지는데, 보세요. 우리가 취득했는데, 취득 원가가 100원이다, 그죠? 100원이고, 요게 5월 1일 날 100원 주고 샀는데, 12월 말에 시가가 지금 120원 됐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우리 장부에 기장을 해야 되잖아, 그죠? 물론 이제 이게 장부잖아, 원래. 취득이 장부 해놨죠, 그죠? 이거는 시가 됐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장부상에 표시를 하는데, 이 장부는 언제냐? 12월 말 결산대다, 이거죠? 결산대. 그럼 여기에 만약 이것을 우리가 적을 때, 건물이다, 그죠? 원가대로 그대로 100원 적는 거, 이거는 무슨 법? 원가법. 이걸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건물 금액을 적으면서 요 시가로 적는 거, 이거는 무슨 법? 시가법. 둘 중에 나단적으로 적는 걸 뭐라 한다? 저가법. 그 상품은 저가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걸로 아시면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원가대로 그대로 적어주면 이거는 무슨 법? 원가법이고, 요걸 시가로 바꿔줬잖아. 이제 시가 요걸 보고 요래 바꿔줬는데, 요거는 무슨 법? 시가법. 요게 거기에 나와 있는 재평가 모형이라 이 말입니다. 요걸 이름을 따서 무슨 모형? 그렇죠. 원가 모형이라는 말을 썼고, 요걸 뭐라느냐? 재평가 모형이다 이런 말쓴 겁니다. 말을 그냥 원가법이다 제가 잃어버리면 또 알기 쉬운데 뭐 학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뭔가 색다르게 자꾸 표현하려 하니까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자꾸 헷갈리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원가 모형이니 재평 모형이니 하는 거는 말만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 재평가는 시가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요걸 요래 평가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시가법 하는 거는. 아시겠죠, 그죠?
자, 우리가 시가를 평가하는 아래한 조건 한번 1번. 동일 분류별로 해라. 토지는 토지끼리. 알겠죠? 토지와 건물, 건물은 토지 있잖아. 그러면 또 건물은 건물, 기계는 기계끼리, 선박, 선박, 따로따로 해라. 이 말입니다. 공정가치의 측정. 공정가치는, 예, 토지와 건물 같은 거는 아무나 못 하잖아, 개인이. 그래서 이거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 감정평가사가 해라. 이 말이고. 그걸 기준으로 하라. 이 말이고. 뭐, 설비 기계는 워낙 많잖아. 그죠? 기계, 예, 장치, 이런 거. 이런 거는, 일반 말하면 시중 가격이 있죠. 예, 그런 걸 갖다가 공정가치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재평가, 건물이나 토지, 부동산을 우리가 재평가할 때, 그 재평가를 언제 할 거냐, 원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매년 한다. 매년 하되, 가격 변동이 크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다. 그런 말, 그거 보이죠? 그죠? 예. 3년, 5년 가는 말 안 보입니까? 찾아보세요. 그거 있을 겁니다. 그 말 이해하셨죠? 예.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재평가를 이해하셨죠? 그죠? 그런데 요 조금 더 이제 문제를 말하면은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뭐가 있겠죠? 그렇죠. 감가 상각을 또 내버립니다. 그냥 쉽게 말해 이런 거죠. 그죠? 예. 딱 벌써 뭐 감딱 잡히죠. 그죠? 자, 보세요. 100원짜리를 샀는데 요걸, 예, 예를 들어서 2년도에 이게 만약에, 그죠? 110원 됐다가 3년도에 여기 80원 떨어졌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는 감가, 상각, 대상물이다. 막 건물이다. 그럼 조건 지어지죠. 그죠? 뭐 잔존 가치가 얼마, 내용요소가 몇 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정액법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자, 요 금액이 1년이 지났잖아. 그죠? 강한사의 대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100원짜리를 요리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요 금액에서 감가상각 빼야 되죠. 그죠? 이렇게 감가상각.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임의를 했습니다. 80원짜리가 얼마 됐다? 110원 됐다. 플러스 30원 생겼다, 이래야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요리하면 안 되죠? 요것도 강화상 또 해줘야 되잖아. 그죠? 여기서 강화상각을 갖다가, 예. 만약에 또 강화상 20원 했다. 그러면 얼마? 90원 됐죠. 그죠? 아, 90원짜리가 얼마 됐다? 80원 되면 마이너스 10원. 그럼 요 플러스 30원과 마이너스 10원 하니까 상계하니까 플러스 얼마? 20원. 그죠? 알겠죠? 그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감자 피죠? 그죠? 우리 강사하고도 공부했잖아. 응? 이따 이제 우리 문제 풀 때 한번 풀어볼게요. 아, 이제 아시고. 이제 토지 같은 거는 강사상 안 하니까 뭐 할 필요 없지만, 건물 같은 거 낼 때는 그냥 내기도 하지만은 주로 토지를 많이 내요. 강사상 없는 거 우리 시험에는. 그런데 또 조금 까다로운 또 출제인이 나오면은 건물 내가지고 요 상가 요 하도로 요 만들어버려요. 아, 상가 한번 한다? 뭐, 별거 아닙니다. 그죠? 한번 하면 되지 뭐. 예, 그건 이따 말씀하시면 되고. 예, 다음 233쪽에 재평가 해계 처리 있잖아. 그죠? 요 부분 아래 한번 보세요. 비례법과 순례법 나오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요걸 90원에 재평가했습니다. 재평했다. 그러면 장부의 기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60원, 90원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60원짜리가 90원 되었으니까 이게 몇 프로 늘어났죠? 50원 늘어났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50% 늘어난 걸로 보는 거죠. 이것도 50% 늘어난 걸로 봅니다. 이렇게. 그, 이게, 비례해서, 이거 비례해서, 같이, 이게 얼마? 150원 되겠죠, 그죠? 이건 60원 되겠죠? 그럼 60원 빼면 얼마 되죠? 90원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는 뭘 한다? 비례법이라 이랍니다. 비례법. 그럼, 결과적으로, 자, 요 비례법일 때는 보세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예, 근데 한번 보고 갈게요. 만약에 건물이다, 그죠? 그러면 건물이 얼마 증가되었습니까? 50원 늘어났죠? 그죠? 여기 됐으니까. 자, 강가 누계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20원 늘어났죠? 그래서 재평가 이익이 얼마 되었습니까? 30원 되었죠. 이런 분계가 나온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 우리가 비례법이라 하는 겁니다. 비례법. 예, 됐죠? 그죠? 그럼 자, 또 보세요. 지도원가 100원이고 강가 누이가 40원이고 빼고 나면 장부가 60원이다. 그죠? 60원짜리가 90원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죠? 60원짜리가 90원 되었는데 이번에는 거기 보면은 순회법 나오잖아. 그죠? 순액법. 예. 이번에는 순회법입니다. 순회법이라는 뭐냐 하면은 순수한 금액만 적는다 이 말이죠. 정말에서 과거에 있던 이 건물에 대한 자료는 없애버리고 요거 새로 샀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죠? 옛날 거는 삭제해버리고 새로 샀다. 그래서 이분이 이래 됩니다. 보세요. 옛날 거는 없애본다. 그죠? 그러면 건물 100원짜리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없어지고 강가 누계 40원 없어지죠?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 그 이건 새로 샀다. 건물 90원짜리 새로 샀다. 130원, 100원이고 30 남죠. 이게 뭐죠? 재평가 잉여금이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순액법. 기존에 있던 건물은 장부상에 제거해버리고 새로 평가된 요걸 새로 산 걸로 봅니다. 그럼 이렇게 분계를 했는데 잘 보세요. 보고 나니까 똑같은 게 두 개 들어있잖아. 그죠? 이래 놔둘 필요 없죠. 요 90원 빼버리고 요거 빼니까 얼마? 10원 남죠. 강가 누계 40원, 건물 10원, 재평가 잉여금 30원, 이런 게 이제 장부상 이런 것만 남죠. 분계가. 이게 순액법 분계라는 겁니다. 이해만 하세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예. 다음. 이제 234쪽에 한번 넘겨보세요.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을 대체한다 그랬죠. 그죠? 예, 복해 보세요.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산될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예. 자산을 사용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을 일부도 대체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예. 3번 볼게요.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단기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했으니까 자본이 자본됐잖아. 그죠? 예.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을 대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본 잉여금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죠? 이익잉여금이 된다는 것은 처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본 잉여금은 우리가 처분 불가거든요. 불가할 수 없는 거고 이익잉여금은 처분할 수 있는 거죠. 단기순이익이니까. 요거는 처분 항목 우리가 주주들한테 배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정도 아시면 돼요. 그러니, 자, 재평가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을 대체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죠, 그죠? 예, 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죠? 예. 자, 50원짜리, 60원짜리가 90원 됐다. 요거를 팔았다. 뭐죠? 처분 손이. 그죠? 요걸 팔았다. 처분했다. 90원에 팔았다면 처분이익이 30원이다. 그건 아시겠죠? 자, 요거 우리가 90원에 재평가했다. 그럼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이 30원이고 요 재평가 금액이 내렸다면 재평가 손실이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더 요거 마지막. 이제 복잡도 하지만은 하고 나면 또 복잡이 안 씁니다. 예, 똑같은 원리인데 요거만 알면은 이거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게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숫자 답만 말하면 되지 뭐. 이거만 하면 돼. 요거 구하면 되잖아.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팔았다. 팔고 평가를 새로 하고 세 번째는 우리 아파트, 우리 또 무슨, 우리 건물, 우리 말하자면은, 예, 우리 건물이 있는데, 우리 이제 사옥이 있는데 말하면은, 주위에 재개발이 되면서, 재개발하고 주위에 말하자면은 좀 주민 혐오시설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장. 예, 좀 그렇잖아. 그죠? 하여튼 뭐 좀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가치가 하락 좀 하죠. 예, 그런 경우. 그러니 이런 거는 좀 말하면은 뭐, 뭐 시중가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불가항력적으로 무슨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금액이 하락했다 이겁니다. 하락. 60원짜리가 하락했는데 20원으로 하락했다. 이거 뚝 떨어졌죠. 60원짜리 20원 되죠. 확 많이 떨어져 버렸잖아, 그죠? 현저한 하락이랍니다. 현저하게 하락. 우리가 보통 현저한 하락이라고 하면 30% 이상. 현저하게 하락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뭘 하느냐. 손상차손이라 이랍니다. 어디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대손상각비. 예, 손상차손. 같이 쓰입니다. 손상차손이라 하고. 또 우리 하락했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잖아. 그죠? 다시. 회복했는데 50원 회복했다. 그럼 이거는 손상차손 환입이라 이랍니다. 회복인데 이게 70원으로 회복되었다. 이어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것도 환입이잖아. 그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되면은 여기 회복이 되었지만 이 한도, 이 금액은 하락의 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면 이걸 환입을 여기서 50원이죠. 50원 하면 안 되고 얼마 해야 된다? 40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걸 한도로 해야 되니까 20원이 60원 올랐다 보니까 40원 여기 답이 돼버린다. 그죠? 알겠죠? 자, 다시 보세요. 하락했다면 뭐가 되고 손상차손 얼마고 뭐 답이 40원이잖아. 그죠? 다시 회복됐으면 뭐 환입이죠. 그죠? 수익인데 30원이다. 이건 아니는데 환입이 돼도 이게 엄청 환입 많이 했다. 이걸 초과했다면은 한도가 여기까지 있다. 그죠? 요걸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환입은 40원 된다. 알겠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죠. 그죠?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 이따 한번 풀어볼게요. 예, 하여튼, 아, 이거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먼저 바로 손상 문제입니다. 손상. 예.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 보세요. 잠깐 읽어보세요. 예. 장부에 100원짜리가 이게 내렸다. 60원 되었다면 손상상 사주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하락했는데, 이게, 예, 하락했다. 그죠? 하락했는데, 100원짜리가 지금 시가가 60원 됐다. 그런데 이거 사용 가치를 보니까 65원쯤 되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 요렇게 시험에 나와요. 장부는 100원인데 시가는 다른 말로 공정가치잖아. 그죠? 공정가치는 60원, 사용가치는 65원이더라. 그럼 여기에 손상차손이 얼마고? 이런 물어보죠. 얼마 내렸느냐? 물어봅니다. 그거 가만히 보니까, 좀 헷갈린다. 그죠? 요래 보니까 40원이고, 요래 보니까 35원이네. 어느 게 맞을까요? 예. 자, 먼저 요걸 뜻을 말씀드릴게요. 시가는 뭐 공정가치, 시중가격이고, 알겠죠? 이거는 사용가치라는 겁니다. 사용가치라는 거는 기업의 고유가치를 말합니다. 고유가치.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팔 때 가격이고, 요거는 살 때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은 물건이라도 요걸 내가 가서 팔 때 얼마 받을지, 요걸 문구점에 가서 살 때하고 다르잖아.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내가 파는 가격하고 사는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 이걸 사용가치는 기업의 고유가치를 하는 건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학원에서는 이게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말하자면은 무슨 그죠? 제품 만드는데 이게 당장 필요 없잖아. 이런 거는 별 필요 없죠. 그죠? 마찬가지라. 알겠죠? 빵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빵집이 참 그 즐겁지만은 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그 빵의 가치가 없잖아. 그런 걸 왜 사용가치를 하는데, 자,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시계만 파는 가격이고 사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주어지거든랑 둘 중에 큰 쪽. 알았죠? 요걸 해라. 그러면 적기 말, 요라면은 40원이고, 요라면은 35원인데, 요걸 하니까 결국은 쉽게 말해서 뭐죠? 비용을 둘 중에서 적은 쪽을 해라. 이 말이죠. 그죠? 비용을 적게 해라. 요런 경우는 적게 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 요 중에서 무슨 쪽, 큰 쪽을 하란 말은 결국 말을 바꿔버리면은 비용 적은 쪽을 선택해라. 요게 답이다. 아시죠? 예. 그, 요런 문장인데, 요 문제도 또 변형시키버리면은 100원짜리를 샀다가 지도 온 거는 100원인데 3년 후에 보니까 1대 있더라. 3년간 강가상각 방법은 청약법을 선택했고, 요 잔존가치는 10% 내용연수는 5년이 다 잃어버리면은 여기서 요 금액으로 하면 안 되고 요걸 가지고 3년 동안 강가상각을 빼야 되죠. 뺀 금액을 가지고 요렇게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항상 플러스 될수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예,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손상에 대한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